자, 여러분 언박싱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기들 수상을 한 아기들을 데리고 북경집 갔었죠. 가서 이제 선물을 많이 해줬어요. 몇도 저기 내일모레 스승의 날이라고 하면서. 근데 이 꽃은 우리 북경집 아가들이. 이거 누가 줬더라? 그 아가. 북경집의 아가 누구더라? 누가 줬다고 했지 않았어? 그냥 북경집인가? 네. 우리 북경집 아가들이 선물한 꽃. 보시고요. 자, 이거는 윤정이 아가. 북경집의 윤정이 아가. 코로나로 오죠? 그 아기 웃기더라. 그 아기, 현지 아기 브이로그 보고 성관념이 좀 깨졌어. 걔 아주 그냥 촌년 중에 촌년이잖아. 아주 그냥 아주 촌스럽기가. 조금만 섹시에 색자만 나와도 나는데 마지막에 노래 부르면서 춤추는데 난리를 치더라. 난리를 쳐. 이게 뭐냐. 아, 논이 원액이래요. 하와이안 논이 원액? 한번 마셔봐. 아주 건강해지니까 아가 우리 다 같이 나눠 마셨다. 자, 윤정이 아가 편지 읽어줘야죠. 마시면서 들으세요. 헤러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결단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에게 새 생명과 세상을 열어주신 헤라 엄마이십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자주 못 뵙는 열등한 제 자신이 아파요. 정말 훌륭하신 도반님들 속에 제 자신이 참으로 보잘것없이 느껴지지만 마음을 보라는 헤라 엄마의 가르침만은 매 순간 따르려 하고 있어요. 온갖 보여지는 세계에서 마음이 내 아픔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기림을 알려주시고 그 고통을 대속해주신 헤라 엄마. 영체 마을과 우리 도반님들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주 최강의 최선진의 최첨단의 최고 우월이입니다. 고통 속으로 향하신 헬엄마, 영채님의 무한한 사랑 알려주신 헬엄마, 아픔으로 걸어들어가신 헬엄마의 길을 저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따르겠습니다. 헬엄마의 길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하고 윤정이 아가 드림 했어요. 우리 아가야, 논이 주스 다 같이 나눠 먹고 특공대로 너의 애굽을 때려잡겠어. 다음은요. 고맙지? 자, 이거는 이은정 아가입니다. 저기 항상같이 아가예요. 편지가 길어. 이야기는 했습니다. 늙은 제자 조성수. 아, 이거 조성수가 네가 읽어줬던 거구나. 읽어줄까? 인생의 지팡이같이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헤라 스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우스꽝스럽고 아픈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전기불도 없는 다락방에서 혼자 자곤 했어요. 어느 날 다락방 구석에 신비스럽고 투명한 타원형의 물체가 반짝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물체라 신기하고 요술램프나 외계인인가? 예뻐서 종이에 잘 싸서 모셔놓고 매일매일 보곤 했어요. 힘들고 두려울 때 슬플 때마다 구원자라고 믿고 기도라기보다 소원을 빌었어요. 그 몇 년 후 그 물체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두둥. 우리나라 최초 건강기능식품이 스쿠알렌이래요. 그러니까 스쿠알렌 알약을 보고 투명한.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야기가 어떤 것이든지 믿고 소원을 빌었잖아. 소원을 이렇게 얘기하고 빌면 이루어진 거죠. 영채 마을에 와서 헤라 엄마도 만난 거야. 진정한 구원자를 만난 거지. 구원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었더니. 저의 삶은 엄마 없이 자라서 스승 없이 고아로 살아온 삶의 고통이었습니다. 이제는 엄마와 함께, 이제는 스승님과 함께하는 삶은 고통도 기적으로 승화시키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아쉬운 것 딱 하나 있는데요. 스승님을 딱 10년만 일찍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랍니다. 헤라 스승님, 늦은 나이지만 그래도 이 생에 스승님의 가피를 입고 사랑받고 살다 가노라고 행운 있는 여자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헤라 엄마, 헤라 스승님, 저희 인생의 우주에 나타나 현재해 주셔서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깨달음의 진리를 몸과 마음으로 알게 해주시려는 스승님의 아픈 마음을 온 인류가 아는 그날까지 스승님 힘내세요. 화이팅!
늙은 제자 조성숙끼리 임하고 딸내미하고 같이 샀나 봐요. 윤정원이다. 윤정원이 딸내미잖아. 아유, 이야기가 날 울렸어. 이걸 읽고 막 울면서 읽는데 아우 내 가슴이 이야기가 되게 아프게 살았잖아. 이제 엄마 없이 그러니까 너무 딱한 거야.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는 아기는 이렇게 구원의 손길이 온다. 수쿠할렌이라도 믿으면 믿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펩타이드 에센스 뭔지 10초 에센스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아 이게 주름 같은 게 없애준 펩타이드가 이게 단백질 되기 직전에 그 미백 주름 개선 미백. 어우 알았어. 내 피부 반질반질거리고 우리 애기 덕분이야. 고마워요 우리 애기. 자 잘 쓸게요. 딱 필요하네. 주름 개선이 너무 필요했어. 미백이랑. 어우. 고마워 우리 애기.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뭐냐면 부경지구 행사팀이 줬다고. 이거 누구 설명 들었죠? 네 제가 들었습니다. 어 황준아가 얘기해봐. 이게 뭐야? 뒤에 스피커 같은데? 네,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하는데 기사처럼 이렇게 음성 동영으로 그래서 다니는 거라서 또 침대 옆에 두고 막 있어요. 그러면 꺼져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렇지. 꺼져. 얘 남자여야 되는데. 왜냐면 저기 서울에 그 노브텔 엠베서더 갔잖아. 거기도 이게 있는데 걔는 남자 관련하더라고. 여자거든. 그냥 황준이가 명령하면 잘 듣더라고. 근데 내가 막 이거 꼭 수컷으로 수컷으로 해주길 바래요 우리 애기. 고마워 우리 애기들. 비서를 잘 쓸게. 아 요새 이런 게 나오는구나. 가정용도 얼마나 편하겠어. 불 꺼줘 불 켜줘. 고마워 우리 애기들. 자 요거는요 혜리 엄마 피규어를 제작해줬어. 혜리 엄마 피규어 한복 입은 부경지부에서 맞춰준 천도제 한복. 차윤정 아기가 윤정아가 고마워. 자 피규어고요. 이 젤리는 또 뭡니까. 이거는 빛나가 마스터 아기들 먹으라고. 지랑 수준이 같은가. 막 저 가위 좀 줘보세요. 또 이런 건 빨리 먹어줘야 돼. 빛나가가 젤리를 황준 마스터랑 열심히 춤추는 그거인가 봐. 이 젤리를 우리 아가들 먹으라고. 자, 젤리를 한 개씩 다 먹어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빛나네. 빛나가. 헤라 엄마께. 나보고 이랬거든? 혜라 엄마한테 받기만 하고 싶다고 해서 야 너 나 받고만 싶대 이거 왜 줬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었대. 주기도 했대.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 골랐대. 진짜? 헤어 고픈다. 왜 안 고픈다. 오 이거 먼저 봅시다, 이 애들. 아, 가운이네. 이렇게 실내에서 입는 거. 아, 원피스. 아, 예쁘게. 편안하게 입겠네. 오케이. 오늘 헤라 엄마, 저기 누구야? 연아가랑 그림. 아, 근데 이거 입고 할까? 이거 입고 해도 되겠다. 이거 입고 할게. 그림 그릴 때. 오, 고마워, 우리 애기. 너 웬일로 마음이 변했니? 가만히 있어. 이거, 내가 이렇게 편지를 줬는데 여기 마스터 아가들한테 쓴 거? 이건 헤라 엄마한테 쓴 거예요. 마스터님들한테 쓴 거 읽어줄게, 들어봐. 마스터님들께 사실 처음엔 돈도 벌고 헤라님 옆에서 수행도 공짜로 하니까 짜증도 나고. 특히 제 나이 또래 마스터님들이 재수 없다고 불러와줬습니다.
자매합니다. 제가 수행을 만나고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뭐 돈을 수행에 쓰고 있어서 두려운 마음도 뺏긴 마음도 많이 올라오고 미움도 올라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수행에 올인했던 이유는 하루하루 제 세상이 깨져가며 자유로워짐을 느끼고 수행을 통해 제 존재가 변하면서 앞으로 더 행복하게 잘 살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똑똑하네. 머리가 있어. 그렇게나 받은 게 많은데 뺏긴 부분만 집중했던 제가 과거에 참 얼마나 괴롭게 살았을까 느껴져서 안타깝다는 생각과 마스터님들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요즘 들어 행복은 나의 의식 수준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온통 뺏기기만 했다고 여겼고 세상을 믿지 못하고 전쟁통 속에 살았던 과거의 저와 따스한 사랑 주신 헤라님과 마스터님들, 부경지구 식구들 속에서 보호받고 사랑받고 안전함을 느끼는 지금의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바뀌고 종종 제가 살아있음을 음미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소중하게 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오래기. 제 정서 불안을 많이 치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치유된 걸 알아요. 제가 행복해지면서 만약 영채마을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내 모습은 꿈도 꾸지 못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헤라님의 존재가 물론 기적이지만 곁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헤라님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마스터님들의 존재도 기적이에요. 이야기 잘 들어서 나 눈물 나게 하네. 이 똥강아지. 저보다 먼저 마음이 아파 영채마을을 만나신 선배님들 뒤에 따라올 수많은 후배들이 좀 더 편하고 쉽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놔주시고 영채마을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헤라님만큼이나 마스터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또 감사해요. 그리고 사실 마음을 인정하고 더 깊이 마음 공부하신 거 그래서 선생님처럼 알려주시는 마스터님들 존멋이에요. 테라피 할 수 있는 것도 멋지고 마음 알려주시는 것도 멋지고 유튜브 하는 것도 멋지고 다들 너무 섹시하고 멋정. 저도 선생님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마음 닦으면 진짜 짜릿할 것 같아요. 그러니 마스터님들 꼭 자신이 이 세상 많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무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그리고 동시에 존나 섹시하고 멋지다. 지금 방송용으로 무섭한데 매 순간 자각하며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젤리, 스트로, 별건 아니지만, 존맛탱이에요. 꼭 얼려서 드시고. 얼려서 드는 거였어? 제 여름 최애 간식, 이랬어. 한 사람당 두 개씩. 두 개 이상 먹지 말래. 마스터님들, 직원분들, 헤라님, 사이좋게 나눠주세요. 사랑해요. 헤라 엄마, 제가 편지만 드리고 제대로 된 선물을 안 드려서 지금 드려요. 오랫동안 고민하고 찾은 선물이에요. 엄마한테 잘 어울릴 여신 홈드레스인데 집이나 휴양지 같은 데서 입는 라운지 웨어라서 엄청 편하대요. 엄마한테 예쁘고 아름다운 유식을 선물하고 싶은. 귀여워라 우리 애기. 마음에 골랐어요. 엄마 최고로 사랑해요. 빛나가. 어떡해. 얘가 나 울려. 눈물이. 얘가 저 부경지부 가서 세션할 때 나한테 대들었던 애잖아. 위선 떨지 마세요. 원래 사랑해요. 언제 어른들은 다 똑같아. 죽여야 돼, 다. 우리 아버지도 날 개패들 때렸는데 당신이 왜? 응? 막 이렇게 엄청 대들고 그랬던 아기가 그래서 제가 너무 불쌍해서 끌어안고 울었거든? 그때부터 변하더라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는데 처음에는 좋아하는 것도 미움을 쓰더라고요. 질투만 하고 자기만 보라고 그러고 그러더니 이야기가 절 들어도 이제 얼마나 똑똑해. 다 이게 계산이 있잖아. 바보 아니야? 이 수행을 하면 자기 의식 수준만큼 행복해진다는 거. 바보지. 이런 어린아기마도 못한. 응? 반성하세요. 그런 아가들은 스스로. 아유 귀여운 우리 애기 고마워. 아유 엄마는 그냥 선물보다 이 편지가 이거 갖고 있어. 난 얘가 준 편지 다 모으고 있어. 너무 애가 귀엽고 그러니까 너무 솔직하고 순수해. 이래야지 사랑받는 거예요. 미움 쓰니까 내가 혼내주니까 또 무릎 꿇고 잘못했죠 이렇게. 얼마나 이쁜지 멋있잖아. 딱 이렇게 솔직해야 멋있는 거예요. 가식 쓰면서 그거 혼 안 날라고 하는 아기들. 자 그리고 이거 할까? 이거 먹을 거니까. 경모 아기가 준 초콜릿. 어미가 준 초콜릿은 강지연 아기예요. 강지연 아기. 강지연 아기가 병원 의사 선생님 있잖아. 아까 병원
잠깐 문 닫고 점심 때 막 헐레벌떡 와서 나 죽어봤어. 사랑하는 애를 엄마 수백 수천 번 마음으로 엄마와 대화를 나누었건만 글로 써서 제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니 어떻게 다 표현할지 저의 금수음씨가 아쉽기만 합니다. 조금 늦은 나이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이번 생에 엄마를 만나 마음 공부하며 남은 생을 정말 잘 사는 것 같아 살아볼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1년 남짓 되었지만 미흡하지만 제가 어떤 인간인지 조금 알게 되었고요. 너무 아파서 울고 울어도 그 눈물 끝에 따뜻한 사랑이 있음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엄마 박점희 아가와 아버지 강석헌 아가께 사랑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아픈 분들이셨다는 것도 모르고 미워했으니까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작은 오빠 강준 아가와 조카 강유한 아가 그리고 모든 가족에게 사랑의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몸 온우주를 불사르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제해 주신 헤라 엄마 저를 곁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걸음마도 못된 꼬마이지만 자신과 타인 온 세상을 수치주지 않고 저의 존재를 바쳐 사랑할 수 있는 딸이 되고 싶습니다. 헤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PS 선물 고르면서 수치와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어요. 안목이 없어서 상대를 기쁘게 해줄 수 없는 열등이 인정하고 골랐어요.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저의 마음인 행복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헤라님 그 존재를 엄청 사랑해요. 스승의 날을 기념하며 부산집 강지원님. 아우 얘 여기 마음이 이쁘구나. 눈물이 나와. 마음이니까 우리에게 고른 건 다 마음에 들 거야. 아가. 자 선물이요. 향초래요. 엄마 방에 DP해놓게 DP해놓고 향초 켜고 와인 한잔 마시면 끝내줄 것 같아요. 시원하게 차게. 아 그 와인 아직 남아있나? 그 왜 싸구리 와인 있잖아. 달달한 거 하얀 거 톡순 그래 그거 한 병만 올려다 줘. 죄송하나요. 그러면 이 향초 켜고 그 하얀 그 와인 맛있어요. 톡순은 좀 싼 게 좋은 거야. 와인은 비싸면 못 먹겠어 나는. 초딩 맛이다. 자, 그 와인과 마실 거고 이 강지연 아가 하나 더 줬어요. 여보, 뭐 주냐면 가방. 그러니까 완전. 완전 휴양지죠. 이렇게 이렇게 어머 이렇게 멋있어. 아 지원아가야 봐 마스터가 이렇게 환호하는 건 마음에 든다니까. 너무 예쁘다니까. 안목이 있는데. 안목이 있는데? 안목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랬어? 왜 없다고 했어? 있어. 있어요. 이거 들고 휴양지를 갈 거예요. 여태자랑. 너무 미안하니까 내년에 다시 오라고 막 하면서 저 필주아가 뭐래 거제도에 가면 뭐 진짜 풀장까지 있는 요트가 있대나. 거제도를 해 그럼 내년에는 해준다 해서 글쎄 아가들 갈래라. 올해 시상한 아가들 데리고 갈까? 그 아가들 속을까봐 못 갈지 장난쳤는데 올 여름은 내고 휴양지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딘지는 비밀. 그럼 엄마 혼자 이거 고마워 지원아가야 잘 들을게. 자 그리고 이거는 어제 필주아가랑 제가 그 저기에 티타임 병에서 티타임하고 이렇게 필주아가 여자 인정해줬어요. 아우 정말 김혜김씨 장난 아니더만 살기가. 와 그걸 뭐라 그러죠? 사배관? 눈이 흰자 다 보이는 거 있죠? 공포영화 보면 눈 이렇게 딱 뜨 그게 올라오면서 막 품인데 정말 아우 대박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 하고 나서 엄마 고맙다고 선물 샀다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네 여기. 자기가 입어보고 샀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바꾸라고 했는데 바꿀 일이 뭐 있어? 안 돼. 마음에 드는 것이야. 은근 섹시야. 예뻐요? 네. 마음에 드나 봐. 우리 아기 되게. 벨트를? 응, 이거. 짱 매는 건가 봐요.
예쁠 것 같죠? 네. 어우, 효조가 고마워. 잘 입게. 바꿀 일은 없단다. 사사 사이즈 있는 데 가서 살게요, 일부러. 그 아기도 사사, 나도 사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아기가 자기가 모델에서 입어보고 자기가 마음에 든 거 사요. 본인이 마음에 든 거 샀답니다. 고마워요. 요거 입고 또 뭘 브이로그 찍어야 되겠어. 브이로그는 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그 라방에서 보셨을 거예요. TV. 그 남자가 둘이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선물을 샀다고. 그죠? 우리 민수 아가가 제일 좋아해. 아우, 경매네. 입으면 엄마 입고 빨리 뺏어다 경매. 그냥 우리 방 모든 물건을 다 교체하고 싶어. 영채가 돌아 이러면 뺏어다. 이건 슬림. 와. 아, 그러니까 이거 엄마가 예쁘게 입고 진짜 아주 예쁜 아가가 섹시하게 입어. 아, 이거 정말. 저번에 그 이런 슬립 그거도 되게 아름답고 고상한 거 하나. 경매했더니 민정아가 왜 춤 깨놓게 와서 그거 입고. 막 그거 입고 막 칵테일 파티 때. 아, 어쩌. 근데 이게 전유라가 보고 올랐대요. 아가가. 근데 전유라가가 이거랑 똑같은 걸 하나 더 사서 누구지? 밀다한테 선물을 했대. 아니 그렇게 사랑을 받고 너 밀다해. 너의 개미움을 청산 안 하면 엄마한테 진짜 그렇게 좋은 신랑한테 미움질을 하고. 어? 해라 엄마 흉보고 너 죽을 줄 알아 밀다가. 혼내줄 거야 한 번만 더. 자 전유라가 너는 이래서 버림받은 거야. 전유라가만 이뻐해야지. 너는 미워. 오지도 마. 옆에 전유리만 이뻐. 그리고 이거는 먹으면서 안 민망했어? 여정원들이었을 텐데. 이거랑 팬티. 야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민수 아가가 눈을 반짝하면서 아 야경이네. 자 이것도 야경 각이에요. 알았어. 예쁘게 입고. 아 라벤더 색깔로 색깔도 아주 고상해요. 어디 눈이 있어? 그 경화나가가. 경화나가랑 전유나가 둘이 같이 가서 골랐대. 너무 대박이야. 고마워 경화나가 전유나가. 부경집 아가들의 저기 스승이나 선물이라는데. 아니 어디 마음껏 무단지에서 스승의 선물을 빠지면서 너무한 거. 여러분 너무 섹시하네 우리 아가들. 진짜 섹시하네요. 응? 자 막 아우 이 뭐 편지를 지금 키티 헬로 키티 우리 아가들이 헬로 키티 역시 아가 맞아. 어 아이고 이거 막 혜종아가 그리고 김시은아가 이것도 누구야? 다 읽을 수가 없네. 종명아가 이거 나 따로 읽어볼 거야 엄마 혼자. 그리고 이건 뭐 편지가 두둑해요. 이것도 남혜영아가 권경아나가 번경아나가 혜정아가랑 똑같은 편지지 했었네. 고마워요. 이 아기들은 이 편지는 엄마가 따로 읽는 거고 스승의 날이라고 편지도 주고 갔더니 노래도 불러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엄마가 올라가서 따로 읽는 거. 자 그리고 이게 김혜영 아가예요. 김혜영 아가 편지부터 읽습니다. 햇살처럼 눈부신 그대 혜라님 안녕하세요. 혜라님 혜영이에요. 아직 많이 부족하고 때론 모든 걸 놓아버리고도 싶지만 혜라님을 보면 나의 삶에도 희망이 보이고 열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져요. 혜라님이 계셔서 가능한 삶입니다. 아직 혜라님을 목숨 바쳐 지켜드리겠다는 마음을 못하지만 혜라님을 배신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우리 애기. 그래 배신만 안 하면 돼. 그리고 배신 안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마음 공부해주면 돼. 그게 최고야. 나의 스승님 그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김혜영 대리님 했어요. 자
아주 솔직하고 이게 진심인 거야. 어, 입 바른 소리로 목숨 바쳐 사랑한다고. 에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소리 안 질러? 소리 질러줘야 되는 가게야. 이거 쿠키잖아. 올, 이거 뭐야? 우주선을 한번 먹어봅니다. 우주선. 자. 이거 진짜 빛나 말대로 존 맛이야. 자, 던집니다. 나눠 먹으세요. 이게 사연보다 안 돼요. 안녕병. 안녕병. 자, 옆에 사람과 나눠 드십시오. 자, 이거는 윤동규화가. 아우, 동규화가 한 번밖에 안 올라간데 왔어. 와서 노래도 부르고. 와. 어, 이거 뭐야? 이게 한 번 다 맞는 건가? 이거 속에 어떻게 씻어? 아, 이렇게. 아. 우리 아까 여기 텀블러인가 봐요, 그쵸? 운행되는 거지? 야. 엄마가 여기다가 커피랑 냉차랑 간부 다니게. 고마워, 아가. 동규화가. 알맹이랑 해라 엄마, 안녕하세요. 해라 엄마, 저는 해라 엄마 3년차 팬이 동규라고 해요. 벌써 해라니 만날 생각이 설레네요. 제게 있어서 해라 엄마는 메마른 땅에 피어난 푸른 장미인 것 같아요. 그만큼 미움밖에 없었던 제게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큰 수치를 당해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살았고, 그로 인해 늘 세상에 미움을 주고 살았습니다. 미움과 수치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릇 받을 때쯤 헤라TV를 만났고, 헤라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거친 파도 같았던 마음이 잔잔히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헤라 엄마께 치유받고 영체도 받아서 지금은 세상에 사랑을 줄 때가 가장 행복하답니다. 헤라 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우, 야, 공부됐구나. 현지에 사랑이 확 들어오네. 와서 노래도 하고. 남자한테 감성이 큰 것 같아. 동규야 고마워. 우리 사랑해. 아, 이거 윤담숙 아가가 이거 마스터 아가들 주라고 하나씩 주라고. 오, 이게 뭐야? 아, 미스트래요. 페이스 얼굴에 이렇게 통통 많이 와가 고마워. 통통 많이 왔다가 이거 있죠. 그리고 요거는 헤라님 당신의 제자라서 행복합니다. 영원히 사랑해. 요거는 떡케이크를 가져왔어요. 성수가기가. 그건 우리가 먹어버렸어. 상할까봐. 먹어버리고 요거를 가져왔어요. 왜냐면 이거 혜진아가 요런 거를 갖다가 내 그 벽 같은 거 붙여놓더라는데 좋더라고. 그게 은근히 나는 뭐 깔끔한 인테리어 필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뭐 헤라님 사랑이 붙여놓은 게 뭐 이렇게 화장하다 이렇게 보면 좋더라고. 그래서 옆에다 또 붙여놓을 거 같아. 이거 붙여놓고 성수가가 너의 사랑을 항상 엄마가 보고 있을게. 자, 그리고 이거는 택배가 왔는데요. 이게 누구한테 왔어? 민기뉴아기. 민기뉴아기 아가야. 민기뉴아가야 이런 거 보내지 마라. 우리에게 뭐 자꾸 주고 싶구나. 아, 나 미치겠다. 야, 이렇게 돈 많이 못 벌어가지고 정말 마음이 아픈데. 오, 예쁘긴 되게 예쁜데? 마음이 바뀌었어. 잘 줬어. 마음이 바뀌었어, 엄마가. 예쁘다. 예쁘네요. 시원하고, 그치? 엄마 많이 할게. 우리 이렇게. 고마워. 이게 민규님 아빠. 이거는 누가? 달림이야. 달림이야. 야, 달림이 아가야, 너는 영채 마을에 안 오고 뭘 이런 걸 자꾸 보내냐. 또 이야기 마스크. 이야기 밤마다 재봉질만 하나. 앉아, 이야기 앉아. 응? 재봉질 하나 봐, 이야기. 정말. 헤라
하나님 저 달님이에요. 제게 빛으로 준 비청산하고 비청산하는 누가 모든 의심 물리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달님입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에게 내가 너야라며 용신께 향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엄마께 한발 한발 깨부리지 않고 갈게요. 사랑합니다. 직접 만든 마스크 50개 보내드려요. 윤수경 올림에서. 자 우리 아가 그래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잘 쓸게. 그리고 헤라님은 기적입니다. 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요거는 우리 저기 또 우리 집사이신 우리 혜진아가 어디 이렇게 달랑달랑 다른 데가 오고 가면서 한번 볼 수 있게 달아주세요. 택배인데 이거는 영치마을 노지우아가 13살 노지우입니다. 오늘 있지 맨날. 내가 보기에는 자기를 보낸 거야. 자기를 보냈어. 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어르지. 아우 이뻐라. 어, 어떡해. 립스틱 묻었네. 아우 이뻐라. 어우 똑강아지 진짜 똑강아지인데 이거? 알았어 엄마가 맨날 안고 잘게 지우야. 아우 자기를 보냈네. 그리고 헤라 엄마라는 타올에 사귀었어요. 헤라 엄마 하트 노지우. 아 이거 눈물 날라고 하는데 우리 정성이 생각이 나서 세상에 이렇게 타올을 갖다 일부러 이렇게 아기가 아우 우리 그렇지 알았어 아가 우리 엄마가 이거를 아주 그냥 많이 쓸게 타올 많이 쓰고 이건 또 뭐야 뭘 엄청 빛 시원하게 알았어 이거 어디다 쓸지 연구를 해서 엄마가 근데 아가 이게 무거운데 엄마가 이게 머리숱이 작아서 이게 흘러내리지 않을까? 언제 화보라도 한번 찍을 때 한복 입을 때 한번 할게요. 시원한 노방 한복 입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게 선물이니까. 그리고 요거는 뭐냐? 컵받침. 아이보리 패턴의 컵받침이래요. 예쁘다. 네 개, 그치? 이 집사님, 혜진아가 여름에 쓰게 하고. 뭐 계속 나와! 이거. 이거 뭐야? 이야기 뭐 계속 나와. 도라에몽 좀. 너 이렇게 나한테 구애를 하잖아, 지우야? 그럼 너는 진짜 수절하는 수가 있다. 전기 나갔어요, 사실. 어? 전기가 나갔는데, 진짜? 꺼졌어? 그래도 화면은 잘 나와요. 웃긴다. 자, 손수건인데? 뭐라고 써있어? 아 보성 차반. 나 보성 차반. 보성 차반을 가서 샀구나. 보성 차반을 가서. 어쨌든 요것도 엄마가 여름에 땀 닦을 때 쓸게 우리게. 아 웃긴다 이야기. 그리고 또 있어. 와. 너 액자 같은 거야. 이야기 어떻게 막혔으냐. 너는 아무래도 결혼하면 안 되겠다가 엄마 수제자로 수절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우리 애기? 헤라 엄마께 해서 이렇게 진짜 귀엽다 이야기 뭐 이렇게 피는 거야 또 이게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편지가 나와 웃긴다 이게 편지야. 헤라 엄마께 헤라 엄마 안녕하세요. 전 13살 지우예요. 전 헤라 엄마가 계셔서 좋아요. 헤라 엄마를 만나기 전에는 스승의 날 의미가 없었는데 헤라 엄마를 만난 후인 스승의 날이 설레요. 헤라 엄마 제가 죽는 날까지 제 스승님이 되어주세요. 너 구애한 거지? 응, 오야. 나는 약속을 받으면 소중하게 받아요. 여러분 잘 들어봐. 나는 그냥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우리 아기들은 그걸 모르고 나한테 함부로 구애를 하고 목숨 바쳐 사랑한다고 하면 난 진짜 목숨 바칠 거로 믿거든? 근데 여러분은 그냥 한번 혼나면 목숨 바치는 건 어디 가고 도망가 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 아기도 그래서 아가 너 엄마한테 구애하면 엄마 이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널 수절시켜요. 헤라 엄마와 매년 스승의 날을 함께 하고 싶어요. 헤라 엄마 제가 꼭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마스터가 될게요. 기억해라.
엄마 옆에 있겠다는 거지? 오케이, 좋았어. 13살짜리가 이 정도 계급. 오케이, 네가 한다면 엄마가 도와줄 거예요. 혜라 엄마 사랑해요. 언제나 함께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언제나 건강하세요. 13살 지우 올리. 자, 13살 지우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내년에 중학생 되면 올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때부터 마스터 수업이에요. 오면 자, 여기 마스터 우리 아가의 선배님들이 격하게 환영합니다. 지금 내년부터 오면 열심히 공부를 시킬 거야, 우리. 알았어? 엄마가 요거는 계속 소장하고 있겠어. 네가 나중에 딴소리 하면서 엄마 저 남자친구 생겨서 사실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용없어. 수저리야 너 이렇게 딱 붙여놓고 내가 요거를 이걸 기억해라. 자, 여기는 카네이션은 카네이션은 혜라 엄마가 마음으로 받고 여기다가 혜라 엄마 무슨 예쁜 사진 있으면 하나 이렇게 해갖고 다음에 지우 오면 줄게. 중학교 때 오면 엄마가 줄게. 여기다가 엄마 아니면 오면 엄마랑 지우랑 사진 찍은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좋지 그래기. 이렇게 해줄게. 자, 이것도 혜진아가 잘 보관하세요. 자, 여러분 이래서 100배도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자, 언박싱. 어우, 선물 하나씩 받고 까까 하나씩 먹어서 좋죠? 네. 자, 우리 부경집 아가들한테 고맙다고 한번 합시다. 고맙습니다. 부경집 아가들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번에 아주 놀러가서 통통배도 타고 마니아가 듣고 있나? 통통배도 타고 통통마니아가 거기 막 노래도 불러주고 축하드리고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장난으로 농담으로 통통배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정말 소중한 추억이야. 한 10년 후에 깔깔거리고 얘기할 거야. 우아한 드레시 그거 딱 탔는데 통통배 나서 아라푸어처럼 이렇게 찍고 엄청 재밌었어요. 근데 살기도 많이 떠서 밀다가야 너 진짜 그렇게 소중히 죽을 줄 알아. 알았죠. 너 미움 내려갈 때까지 엄마가 미워할 거니까 공부로 알고 받아들여. 사랑만 받으려는 그 여자가 죽어야 돼. 걔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랑받으려고 머리는 아니지만 몸이 그냥 이간질하고 다니잖아. 아가, 알았어? 당분간 전유라가만 이뻐하고 밀다가 버리더라도 미움 올라오면 혼난다. 받아들여. 미움의 아픔과 미움받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느끼고 분리할 것. 아니면 엄마한테 사랑받을 수 없어. 자, 여러분 여기서 언박싱 끝났습니다.